테나 씨의 우빈 기자가 연예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이슈를 여과 없이 짚어드립니다. 우빈의 조짐. 영화 해리포터에는 볼드모트가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두려움의 대명사이자 금지어.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볼드모트를 지칭할 때 그 사람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죠. 이현주를 괴롭혀 탈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에이프릴. 이현주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분 탈퇴 멤버, 금멤버라 칭하며 볼드모트 취급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싫거나 이제부터 일어날 일이 두렵거나 혹은 둘 다겠죠. 지난 2월 말 이현주의 남동생이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팀을 탈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현주는 이들로 인해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며 응급실 진료 기록을 증거로 올렸죠. 공개된 병원 기록의 날짜는 2016년 5월 11일 진단명은 F190. 일반적으로 여러 약물을 오용했을 경우 쓰이는 기록입니다. 다음날 DSP는 이현주가 건강상 이유로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10월 29일 이현주는 그룹을 탈퇴하게 됩니다. 5년 뒤 DSP는 과거 이현주와 에이프릴 멤버들 간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현주가 괴롭힘을 당했던 일들도 일부 인정했죠. 다만 이 갈등의 원인을 이현주의 나약함으로 돌리며 당시 양측의 상황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에이프릴과 이현주 모두 DSP 소속이지만 교묘하게 에이프릴의 편만 들었는데요. 이현주는 4월 18일 3년간 폭행과 폭언, 희롱과 욕설과 인신공격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DSP는 방관했고 이로 인해 이현주는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이현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듯 했던 DSP는 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현주의 남동생과 친구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건데요. 하지만 DSP의 입장문에 소속사들이 의뢰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현주의 괴롭힘 정황을 폭로했던 친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DSP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이현주도 고소했죠.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과 계약 해지 분쟁으로 고소전을 벌인 건 종종 있던 일이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고소하거나 미성년자 동생과 그의 친구를 형사 고소한 건 DSP가 최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이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활동 중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복을 도울 책임이 있는데요. 특히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DSP는 매니지먼트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에이프릴 왕따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현주의 나이는 만 16세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땐 겨우 만 18세였습니다.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DSP는 법정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침묵으로 읽어냈던 이나은, 이진솔, 김채원, 양예나는 최근 SNS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현주 관련 내용은 딱 한 줄, 그런 적 없다로 끝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들의 입장만 나열한 입장문. 10대 시절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4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쓴 입장문이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고작 치결인 행동이었죠. 공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서겠다며 복귀도 바랐습니다. 에이프릴이 꾸고 있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네요. 4개월 동안 그 어디에서도 에이프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고 이들을 찾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DSP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핑클, 잭스키스, 카라 등 최고의 아이돌을 내놓은 DSP의 명상은 2010년대 중반 어딘가에서 끝났습니다. 논란 이후 DSP가 내놓은 보이그룹 미래소년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전 에이프릴 리더이자 이현주 괴롭힘의 또 다른 주축으로 지목된 전소민이 속해 있는 혼성그룹 카드도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존폐의 위기에서 사활을 걸고 고소전으로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는 DSP. 깔끔한 인정과 사과가 유일한 답이라는 걸 DSP만 모릅니다. 논란의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과 과감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